그래서 해외 동향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차별 금지가 관련 어떻게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 단순히 차별 금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도 사실 차별 금지법과 같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뭐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제 발제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보니 이 사람은 두렵병 같은 자라 나의 터진 입에 있는 다 소망한 자요 나사렛 인간의 유종이라 그 어떠한 성경을 두렵게 하냐고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여러 장로들과 함께 총독 앞으로 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최종 판결이 되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모든 복음은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혐오스럽다고. 그러면 지금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더둘로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큰 팻말을 가지고 학교 캠퍼스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 시위처럼 표지판 하나 들고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찬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저런 짓을 하냐 하고 지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니까, 종교의 자유니까. 근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예컨대 뭐 이단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 여론을 흘리기 시작하고 학교 총장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팻말이 사실이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가 조용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이 사실상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안이나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진리,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성윤리들이 다 전염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것이 악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인권이고 차별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안의 실체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져올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해외 동향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 고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조금 언급을 하고 영국 사례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의 결국 신앙의 자유, 특별히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과 특별히 신앙의 자유 어떻게 심각한 위협이 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냐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아까 고변선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경력, 나이, 언어 이런 것들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조에 보면 차별 행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하고 중국 음식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하고 이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이렇게 던져요. 서빙을 해야 되는데 던져요 음식을. 그래서 처음에 실수인가 보다 했어요. 아니 두 번째 또 던져. 그릇에서 음식이 튕겨 나온 만큼 불쾌감과 아주 분노를 자아.
제가 속으로 주기도 보는 몇 번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면접을 불렀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항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음식점을 가면, 미국에서 음식점을 가면 그때부터 뭐가 보는지 아세요? 음식점 종업원의 손만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서빙을 하나 지금. 제 안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업원이 아무리 공손하게 해도 제가 그것을, 이 사람이 서빙하는 것을 불쾌하게 느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를 차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법에 따라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종교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신천지 성도가 그 뭐야, 나 지옥 간다는 얘기야? 내가 믿는 교주는 그럼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죠? 그럼 저는 지금 차별 행위가 된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그것을 들은 동성애자, 그럼 뭐야, 나 죄인이란 얘기야? 지금 저는 차별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이 차별금지법원이 불필요해집니다. 동성결혼이 합법되면 차별금지법원이 사실상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원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려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원이 통과된 영국이나 미국 서구 국가의 현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 영국과 특별히 미국의 현실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심각한 법안의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2010년에 평등법을 통과시켰어요. 참고로 제가 이 발제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발제하는 것만 잘 들으셔도 제가 발제문에 실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오던 성차별금지법안이라든지 인종차별금지법안이라든지 장애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안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유엔에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지금 이런 포괄적인 한 나라에 시행되어오던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안을 하나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오던 차별금지법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에 평등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안인데 한 24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완전히 그냥 장난식인 거예요, 장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평등법 안 해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따르던 성경적 신념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여러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이 지금 평등법인데요. 2010년도에 통과된 평등법입니다.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모든 영국의 정치인들이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캔터베리 내주교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조차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동성애를 사랑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이제 전염병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영국의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을 교회 안에서 주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거부하면 처벌당합니다. 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궁을 임대를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법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은, 리처드 페이지라는 영국의 판사입니다. 근데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아이는 남자, 여자로 구성된 생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징계 조치를 내렸어요. 지금 당신은 종교적 선입견, 기독교적 선입견에 따라 왜곡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 재교육 받아라. 그러면서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국의 사법계에서 승진하기는 틀린 거예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은 상식적인 여러 통계자료에 따라 생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기독교적 선입견, 기독교적 신념에 따른 어떤 종교적인 판단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 치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은 간호사입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직장 안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떤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 신념을 직장 안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종교적 신념입니까? 물론 종교적 기독교적 교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언급입니다. 근데 이런 객관적인 언급조차 기독교적 신념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차별 금지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당신들이 무엇을 믿든지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그 신념을 직장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국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인류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종교적이라는 종교기관 안에만 국한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관계상을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입니다. 토니 미아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LA에서 경찰을 하는 분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죄.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동성애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야. 일반적인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마! 말하지마! 소리를,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는지 아세요?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 이 동영상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것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현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 사람 말 멈추게 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누가 소요를 일으켰죠? 이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면 Breach of Peace 난동죄죠. 쉽게 말하면 난동죄 소욕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소욕했죠? 누가 지금 난동을 폈죠? 그 여자가 난동을 핀 겁니다. 근데 지금 난동죄라는 죄목으로 지금 누가 체포되고 있죠? 목사님이 체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분이 전파하고 있는 진리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현실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나즈리 알이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국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현실이 영국의 현실로 멈추면 괜찮은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강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그런 국제적인 흐름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 퀴어 축제 때 16개국의 대사관이 참석해서 성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UN의 ICCPR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권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난 작년 말에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끌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뭐 이것은 뭐 UN에서 만든 동성애자 우표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염병으로 간주하라는 이런 흐름이뿐만 아닙니다. 세계 미국에서 최초로 랜디 베리라고 하는 초대 특별 대사가 임명됐는데 이 사람은 성소수자 인권 특별 대사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김종학 수씨를 비롯한 여러 대표적인 동성애자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특별히 외교부에 가서 또 면담도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야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성소수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분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우리 미국 정부가 당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냐?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로들을 얘기해나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힘을 보태줄까? 이런 얘기하고 왔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 책임자를 접견하고 돌아갔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 시작하라. 물론 우리가 미국 정부 말을 그대로 따를 일은 없지만, 압박이 되는 겁니다. 긴스버그 미국 대법원 판사죠. 작년에 동성결혼 합법화된 직후에 대한민국 방문해서요. 우리 양영태 대법원장님 만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미국 대법원 판사가 한가한 사람일까요? 바쁜 사람일까요? 바쁜 사람. 오라고 하면 아무 데나 올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그분이 왔어요. 직후에. 모종의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영태 대법원장 만나고 대법관들, 대법원의 판사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갔는지 아세요? 법대로 판단하지 마라. 시대가 바뀌고 시대를 반영한 판결을 내린다. 이런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안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동성결혼합법화입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이게 합법화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차별금지원이 불필요해지죠. 동성애자 합법화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이건 뭐 아니 지나가겠습니다. 법적 쟁점 문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그래도 하고 지나갑시다.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혼이란 일남 일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에요. 일남 일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인데 여기서 이 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결혼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성별의 부분이에요.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남자와 남자는 결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수적인 구분입니다. 1대1이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끼리면 무조건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남 일녀 1대1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2나 2대2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성적인 결합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이 판례는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결혼의 개념이 파괴되버리는 겁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그래서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 출산이 불가능해 돼요. 출산.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출산이 불가능해요. 물론 뭐 얘기하신 것처럼 대리모나 이런 것을 통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생명 윤리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동성애자분들은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 아빠가 하나는 엄마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러커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퍼프노 교수라든지 여러 교수들이 이야기해요. 아니야.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다. 아빠가 둘 있으면 아빠가 둘인 거지. 엄마가 둘 있으면 엄마가 둘인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아빠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빠와 엄마, 남성성과 여성성을 배우는 것은 그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찰 트랜스라는 미국의 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명의 부모가 아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아빠, 친엄마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부모나 미혼모 또는 입양된 가정이나 동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에 비해서 불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여러 통계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증학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변증학. 기독교적인 진리를 어떻게 세상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기독교적 신앙이. 그것을 이제 변증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인 변증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변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윤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그런 놀라운 데이터들이 이미 미국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통계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기독교적 윤리, 성윤리가 이것이 단순한 성, 이런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건강한 가정과 우리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대표님 제가 5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차별 금지법원이 통과가 되면 이제 건전한 성윤리가 붕괴됩니다. 동성결혼 협법화가 되면 건전한 성윤리가 붕괴되죠. 모든 윤리의 개념이 이제 권리의 개념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남성간의 한부성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1대2는 외환적, 3대3은 외환되겠습니까? 안 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될 경우에 인권 침해가 되고 차별 행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나 이런 동성결혼 협법화되면 이런 것들이 건전한 문화로 정상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Before You Act라는 단체에서는 페더필리아라는 소와 성애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정신질환 목록안에 있는 동성애를 삭제시키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또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소아 성애도 이제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행위를 반인권적인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하고 소아 성애를 치료하는 행위도 반인권적인 행위로 간주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페더필리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 지나가겠습니다. 뭐 여마서 원장님 항상 얘기하듯이 메카노필리아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계와 성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기계와 성관계를 가져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다 성적 지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적 쾌락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크로필리아라는 것은 이제 시체와의 성관계죠. 시체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다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범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원이 통과되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차별, 역차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과 섹스를 했다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윤리가 붕괴가 되고요.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돼서 성윤리가 붕괴가 되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화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상과 종교에 심각한 침해가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64년 7월에 시민권법이 제정이 됩니다. 시민권법. 이 시민권법은 사실 인종차별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민권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종차별 또는 성별의 차별을 가지고 몇 개의 국한된 연방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법이 시민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민권법은 인종차별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이런 사유에 국한이 됐고 특별히 이 차별이 적용이 되는 영역이 투표라든지 또는 학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국한된 영역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급기야 2009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인종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 지향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는 대상이 투표나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은 다 확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것이 이제 법안 이름이 Matthew Shepard Act라는 법안이 있고요. 이것이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상원의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상 나중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큰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다 잘 아는 거니까 뭐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는 오레곤주에서는 클레인 부부, 멜리사 클레인 부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데 레즈비언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케이크 좀 제작해다오,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크 제작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클레인이 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당신 이 동성 결혼식을 나는 인정해줄 수가 없고 내가 그동안 당신을 단골 손님으로서 계속해서 빵을 팔아왔지만 이 결혼식에 내 케이크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의뢰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의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고발 조치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최종 판결을 받아요. 오레곤주 대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됐을 때는 이 사람, 이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의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손해를 받았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178가지를 소장에 제시합니다. 178가지를. 내가 이런 손해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4만 5천불의 배상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178가지 가운데 이런 겁니다. 예컨대 자신감 결여, 사람들에 대한 의심 증가, 과도한 잠, 고혈압 증세, 자신감 결여, 소화불량 증상, 식욕 감퇴, 두통 현상, 일하고 난 후에 약간의 피곤한 증상들, 다시 시작된 재발된 흡연 습관, 이런 거예요. 체중 증가, 이런 건 178가지를 제시를 해놓고서 이것에 대해서 13만 5천 불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레곤주가 최종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파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끝인 겁니다.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악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분이나 더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